결승에서 서브로 3득점을 올렸던 강소희. 강한 서브 왼편 김연경 막혔고요. 이다영 누구에게? 루시아에게. 네. 뭐야, 특히 이 루시아 선수가 조금 더 컨디션이 올라오면 흥국생명이 더 막강해질 수 있는데 사실 이 선수가 컨디션 맞습니다. 2m 6cm 러츠. 3대2 흥국생명 한 점 앞서 있고 그대로 넘어간 공 루시아 받습니다. 루시아 대각 공격 들어가 작동했습니다. 러츠의 서브 리시브 길었어요. 이재영 잡아냈습니다. 러츠 후위 공격 김연경 받았습니다. 공격하지 못하는 흥국생명 러츠 2단 이소영 벽에 막힙니다. 세 번째 공을 넘겨줄 때 네. 어차피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러츠 선수의 공격 방해를 위해 러츠 선수 쪽으로 짧게 넣어줬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손쉽게 블로킹 득점을 할 수 있었습니다.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. 강소희 서브 좋죠. 리스브 잘 안됐습니다. 루시아 호이에서 이번에 소영 선수의 블로킹 사이가 약간 비거든요. 네. 그 공간을 잘 봤습니다. 힘이 남아있습니다. GS 카테스 어제 저녁에 경기를 했단 말이죠. 루시아 공격 타이밍을 놓쳤고요. 김연경 올려주고 루시아 높은 벽 맞고 나갑니다. 네. 공격 성공률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. 이 컵대에 들어오면서 예. 루시아 선수 몸이 안 올라온 것이 사실 김미연 선수가 준비를 많이 하면서 선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. 자, 김연경의 서브가 잘 들어갔고요. 높이 띄워준 공 이소영 찬스죠. 자, 흥국생명의 찬스 어떤 선택 속공 막혔어요. 2단 러츠 직선 루시아 대각공격. 루시아 선수가 왔습니다. 공격 성공률이 70%를 넘어갑니다. 그렇죠. 강소희 현재 공격 성공률 62%입니다. 리시브 불안한데요. 루시아 다른 선수들도 공격 리듬을 찾아야겠고 일단 받는 것부터 신경을 써줘야 되는 흥국생 강소희 강하게 이번에 잘 받았고요. 루시아 쪽 막혔습니다. 2단 지금 하다 보니까 같이 다급해지는 모습이죠. 네, 이소영은 듯한 모습인데요. 안혜진 이번에도 혹시 이재영에게 오픈 루시아 길게 들어가로 나왔고요. 김연경 서브 준비합니다. 여타 빈 공간 받아냈어요. 루시아 잘합니다. 공격에서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좀 플레이가 그래도 버티고 있는 흥국생명이거든요. 네. 그렇죠. 이대영 루시아 맞고 자, 루시아 선수가 공격 성공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. 네. 선수들은 지금 굉장히 신이 날 것 같고요. 속공으로 맞대응 받아냈습니다. 러츠 받아내는 이재영 쪽으로 수비됩니다. 오픈 러츠 김연경에게 다시 이재영 쪽으로 수비했어요. 러츠 받아내는 흥국생명 루시아가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지만 네. 그래도 오늘 이 테크닉이 괜찮거든요. 2대0 앞서가는 흥국생명 넘어지면서 받았고요. 강소희 뒤에 김연경이 있습니다. 연타 네트 못 넘겼고요. 김연경 후위에서 받아냅니다. GS 칼텍스 러츠에게 러츠 연타 받아내는 이다영 루시아 연타 블로킹을 이용해서 빈 곳을 보면서 지금 그런 플레이를 너무 잘해주고 있거든요. 네. 러츠 주춤 흥국생명 앞서 나갈 기회 루시아 그렇죠. 네. 있고요. 네. 공격 성공률이 60%대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. 이재영 틀어 때립니다. 받아냈어요. 러츠 높은 공 러츠 2단 루시아 뚫어냅니다. 좋아요. 네. 루시아 선수가 초반보다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성공률은 여전히 높습니다. 네, 56%의 성공률 루시아
특히 약